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된 거, 뭐, GN1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금양,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뭐, 포스코 엠테, 전반적인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하이드로 리튬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고 떨어지는 양봉이었거든요. 아, 이런 양봉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갖고 막 이 정도나 올라왔으면 여기는 뭐다라는 거죠. 고점이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 여기 라인 구간이죠. 여기에서 지금 6만원을 터치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4배 정도는 올라왔다라는 거잖아요. 400배가 한 달 만에 올라왔으면은, 그리고 꼭대기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으면은 여기서는 누군가가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얘기죠. 올라가려고 하는데 팔아가지고 밀렸다라는 것은 여기서 누가 이제 나는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수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괜찮은 해석입니다. 물론 얘가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지금 아 막 이런 액션들이 보여지면서 설마 여기서 또 올라가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진짜 요거를 보면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는요, 말씀을 드렸듯이 좀 단기 단타에 집중이 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인 거고, 우리는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 들어가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분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분봉상에서 어떻게 놉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그쵸?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쵸?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한눈 팔고 일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꼬꾸라진 겁니다. 여기서 손절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쵸?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단기간에 10%가 떨어지는 구간인데 이거를 내가 손절을 하겠습니까? 손절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고점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정말로 쉽게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아무리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요거 라인을 이탈하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손절을 지키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여기서 매수했는데, 나 네 영상 보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은 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손절을 하라고 했는데 왜 손절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서로 합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은 밑에서 이만큼을 갖고 기다리면은 나 일하느라 못 샀는데요, 오늘 사면 되죠, 내일 사면 되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매도 못했는데요, 오늘 매도하면 되죠, 내일 매도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한 템포 늦춰서, 두 템포 늦춰서라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요, 영상 댓글에 뭐를 달아드립니까? 링크를 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은요, 이 화면이 나올 거고요. 이제 회원님이 하실 것은 무료 종목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럼 저희랑 일주일에 5개에서 7종목을 매매하게 될 거고요. 저희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 일주일에 확 지나갔는데 4종목에서 5종목 정도를 좀 정리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도 정리가 될 겁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저희랑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 100만원이 일주일 뒤에 95만원, 96만원, 뭐 90만원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101만원, 105만원, 110만원 이런 식으로 원금이 늘어날 거예요. 아니 니들 무슨 자신감이 있길래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 이런 것들이죠.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이 결과물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검은색, 한 번도 파란색이 없었던 날이에요. 그쵸? 물론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이런 수익률도 기록을 하지만 시장이 나쁠 때는 또 이런 수익률도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이너스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 100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원금이 세팅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물입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저희 허브경제TV가 정말 실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운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청을 하셔갖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약속 드릴게요. 지금 신청하시면은요, 저희가 월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바로 수익 실현하게 될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꼭 챙겨 가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